네, 시작. 확 당겨야지 더 높이. 팡, 텐. 아니, 그게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리듬을 타야 돼.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땅, 거기다 살짝 다는 소리를 좀 내봐.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다게. 둘, 셋. 땅, 둘, 셋. 땅, 둘, 셋. 땅, 둘, 셋. 힘들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가볍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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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짜리 그럼. 5kg 더 끼워가지고. 그냥 위에 덮으세요, 덮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고개 들고. 하나, 둘. 느낌 와요? 네. 많이 와요? 네, 많이 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이제 반대로. 왜냐면 이쪽을 했는데 이쪽을 안 해주면은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상근이 이상해져요. 엉덩이 근육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잖아. 이건 이렇게 내리면 돼. 아니, 이제 반,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자, 이제 무릎 대고.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자, 요걸 하실 때는, 자, 땡겨보세요. 땡기세요. 땡겼을 때 딱 땡기고 항상 요거를 돌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플란타로 하면 안 돼. 플란타로 하면 종아리 땡겨갖고 아무 이상이. 그러니까 데테이드가 타겟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기 뭐야, 데테이드를 타겟해야 되는데 발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플란타를 해버리면 돼, 안 돼? 당연히 돌시를 해가지고 여기 쫙 껴놓고 이 패드는 아킬레스건 쪽 그 약간 중앙 쪽, 중앙 쪽에 이제 걸리게끔 위치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여기 달 때까지 땡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통제, 통제, 통제하면서 끝까지 내렸다가 다시 업! 하나, 둘. 그러니까 발가락을 항상 땡기고 있어야 되네, 엄지발가락을. 알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딱 당겨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둘, 셋. 보다 완전히 그렇게 갖다 대지 말고 달똥 말똥 할 때 이렇게 탁 올라와야죠. 달똥 말똥. 아직도 감각이 없어. 달똥 말똥. 힘들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만, 그만.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졸로 가는 거예요. 라잉 레그 컬로. 자, 이걸 하실 때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선 눕고 손잡이를 잡아요. 손잡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 보여요?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상체를 완전히 잡아, 이렇게 딱 끌어갖고 잡아, 고정시켜. 예, 자, 땅, 둘, 셋, 땅, 더 쭉 내리세요. 기계가 거의 달똥말똥.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알아요.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면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또 아까 나더니 또 잘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야구 같은 거나 골프 같은 거 보면 임팩트 순간 또는 이렇게 타자가 공을 딱 맞췄을 때 땅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거 얼마 나가겠다. 나이샷 뭐 봐. 이런 소리 하죠. 왜냐면 그 소리가 결국은 왜 이래.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힘이니까. 네. 왜냐면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이 호흡 소리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리드미컬하게 제대로 하면 호흡도 그 리드미컬하게 그 동작에 맞춰서 호흡 소리도 들려요. 그다음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왜 원판 예전에 그 요즘 고무 원판 말고 왜 쇠 원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땅그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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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잖아. 그러면 땅 땅그덩 땅, 떠덩, 땅, 떠덩. 잘하는 사람 거 가서 옆에 가서 들어봐. 이게 부딪히는 소리, 그 운동할 때 나는 잡음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하게 들려요. 뭔 말인지 이해하죠? 네. 네. 꼭 그런 소리를 내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한번 그런 소리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이렇게 좀,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걸 너무 크게 하고 딴 사람한테 방해가 될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원 레그 컬, 그 다음에 라인 레그 컬. 사실 이거는 그렇게 가리킬 게 없어. 왜? 핀을 빼서 밑에다 끼면 무거워지고요. 핀을 빼서 위에다 끼면 가벼워져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하실 때 이쪽 거를 밑으로 내리고 이걸 돌려서 쓰시면 돼요. 이거거든. 다만 통제와 리듬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가리킬 게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빠진 런지. 다시 아까 그 열로.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